그래서 한별이 시험 친거 한번 볼까요? 잘 했는데. 자,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거 뭐? Hi, Anne 하면 되죠. Hi, Anne. Hi, Anne 해도 되고, 전에 인사하는 말, Hi 말고 좀긴 것도 배웠는데? Hi 말고 뭘쓸 수도 있었더라? 이걸 쓸 수도 있었죠? 이게 뭐예요? Hello, Anne 이래도 되죠. 인사할 때, Hi, Hello 배웠습니까? 아침 인사도 배웠죠? 아침 인사 뭐였어요? 아침인데 굿나잇이야? 굿모닝이겠지? 굿나잇은 잘 자란데? 나잇이 밤인데? 아침 인사 뭐라고요? 굿모닝. 오후 인사도 배웠는데요? 굿이브닝? 그렇죠. 다 까먹었죠. 그쵸? 역시 사람은 다시 한번더 반복을 해야 돼. 오후 인사는 굿애프터눈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한별이가 얘기했던 굿이브닝은 저녁 인사예요. 그리고 잘 자라는 뭐라고요? 굿나잇. 자, 아침 인사? 또 굿나잇이야. 나잇은 밤이라니까요. 굿모닝. 오후 인사? 굿애프터눈. 저녁 인사? 굿이브닝. 밤, 잘 자라. 굿나잇.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하이 샘, 헬로 샘. Hi, Sam. 자, 그러면 등장인물 누구랑 누가 나왔어요? 샘이랑 또 앤이랑 나왔죠. 둘이 하이 하이 하는 사이인 거 보니까 둘이 처음 만난 거야, 아는 사이야. 그렇죠, 아는 사이죠.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한명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고 셋이 대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할아버지, 이쪽은 쌤이에요. 그렇죠. 그랜파, this is Sam. 그랜파, 어떻게 쓰나요? We are. 오케이. 자, 그랜드파. 이렇게 됩니다. 그랜, 소리는 그랜파지만, 그 소리가 힘없어서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얘가 파 소리 내는 거야. 그랜파, 그랜파. 그다음에 이쪽은 쌤이에요. 오케이, this 어떻게 쓰나요? 디아이 s 이렇게 h 다음 끝. 끝이에요. 자, 봐봐. 참 이상해. 분명히 this 이렇게 하는데 this. 그러면 the 하고 e 하고 s 소리 합쳐진 거야. the is this인데. 그러면 this 하면 좀 혀를 살짝 무는 소리 얘날 거고. 얘는 the니까 여기에다가 e 소리 붙여줘야 되겠네. the 다음 e 소리. e 소리 누구예요? 어? 여기까지 D 됐고, 그 다음에 S 소리.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거를 THIS,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소리가 The is, 나니까 The 소리 나는 거, E 소리 나는 거, S 소리 나는 거 붙이면 This가 될 수밖에 없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쌤이에요가 뭐라고? 오케이. Grandpa, this is Sam. 누군가를 소개시켜줄 때 뭐라고 한다? This is 뒤에 누구예요? This is 한별, this is 새로, this is my mom 이런 식으로 이쪽은 누굽니다. 할수 있다. Grandpa, this is Sam. 오케이, 계속해서 쌤, this 어떻게 쓴다고요? This is my 그렇지, 와우. 금방 저 잘못했던 거 금방 고쳐서 잘했네요. This is my grandfather. 자, 그러면 여기 한 명이 더 나왔어.
누가 나왔냐면 그랜드파 또는 그랜드파더 똑같으니까 그랜파만 좋으세요. 자, 그러면 샘하고 그랜파는 어떤 관계예요? 처음 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처음 봤으니까 샘아 이쪽은 할아버지다라고 이말 샘, this is my grandfather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애니 말한 거예요. 그러면 둘은 무슨 사이 가족이겠죠. 그러면 그랜파는 누구의 그랜파야? 앤즈 그랜파. 여기 점 찍고 S 하면 앤의 란 뜻이야. 앤의 할아버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한 대화가 끝이 났어요. This is my grandfather. Sam, this is my grandfather.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이제 새로운 대화야. 안녕, 피터. Hi, Peter. 그랬더니 Hi, Sam. Hi, Sam. 자, 그래서 등장인물 이번에 두명 나와서 누구랑 누구? 그렇죠. 샘이랑 피터. Hi, Sam. Hi, Peter. 하는 거 보니까 둘이 당연히 그렇죠. 아는 사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샘 이쪽은 나의 사촌이야. 일단 샘 부르고 샘 This is my cousin. 발음이 좀 어렵죠? 뭐라고요? cousin. cousin 어떻게 쓰죠? 카우, 크, 아우, 카우. 그 다음에, sin. 코우진, 아니고, 커즌. 코우진 발음 날것 같은데, 코우진이 아니고, 커즌.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쌤, 이쪽은 나의 사촌이야. Sam, this is my cousin. 이건 누가 하는 말이야? 피터가 하는 말이죠. 피터가 샘 보고 뭐라 그랬다? Sam, 부르고 나서, 샘아, 이쪽은 나의 사촌이야. Sam, this is my cousin. cousin, 연습해야 되겠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ave, this is Sam. 그쵸? 오케이. 그럼 새로운 등장인물 나왔다. 누구? 데이브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 둘은 샘하고 데이브는 그렇죠. 처음 만난 사이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브 this is Sam 이것도 무슨 뭐 말하는 거냐면 피터가 그래서 데이브하고 피터는 무슨 사이? 그렇죠. 그 중에 뭐 커즌 사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데이브 is 피터즈 cousin 하면 되겠죠. 이거 무슨 뜻이라 했더라? 피터의라는 뜻이었죠. Dave is Peter's cousin. 데이브는 피터의 cousin이다. 그러니까. Dave, this is Sam. 자,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해야죠. 그래서 뭐 Nice to meet you, Dave. Nice 어떻게 쓰고? 그렇죠. 이렇게도 nice 되는데 그래서 좋은이라는 뜻의 nice는 얘야 nice C도 스스로 해줘 nice to meet 어떻게 써요? MIT 이렇게? 오케이, 얘도 meet 되는데 만나다 meet은 이렇게 meet야 그니까 미트 무슨 뜻이라고요? 만나다 무슨 씨예요? 근데요 뭐뭐 하다란 말 앞에 to를 붙이면 만나다가 아니고 만나서가 될수 있어 바뀌는 거야. 얘는 만나다였는데 얘 만나가지고 to meet이 되면서 만나서가 된 거야. 나이스 하다. 나이스 하다. 왜 to meet 누구를?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샘이 nice to meet you, Dave. 이제 데이브도 해야죠, 그쵸? 데이브도 샘 보고 말해야죠. 뭐라 그래요? 데이브가 샘 보고.
그렇죠. Nice to meet you too. 저 데이브가 말하기를 샘 보고 Nice to meet you too. 투는 무슨 뜻이에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나이스 하다. 자, 지금 이제 시험 쳤는 거 나이스라든지 미트라든지 이런 것들 커즈는 잘했어요. 커즈는 잘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디스 이상하게 썼어. 디스를 시험 시에 이렇게 썼는데 이건 테스트지 어떻게 디스야? 혀를 살짝 물면 이 친구예요. Do is. 오케이, 그다음에 고모, 이모, 숙모는 뭐예요? 그렇죠, 엔트죠. 엔트 어떻게 써요? 오우, 잘했어요. 그 다음에 삼촌은 뭐죠? 아저씨 삼촌. U, N. 소리부터 내가 소리부터. 이게 안 좋은 식으로 힘들게 공부하는 방법. 알파벳. 뭐 단어 말하려면 뭐, U, N,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 소리부터 내가 소리. 엉크이죠, 엉크. 엉클. 엉클을 어떻게 써요? U, N, 그 다음 뭐? O, I, U, 아, E. 이렇게? 오케이. 자, 소리가 이런 소리 나지 않나요? 엉클. 엉클. 오케이. 한별이가 말한 것 중에 크 소리 날 것도 없고 을 소리 나는 것도 안 들어 보이는데 여기 크 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도대체 누가 크을 소리를 내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공부할 때 쓰기 연습할 때 U N 뭐 T H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this라고 소리를 내니까 내가 왜 this가 아니고 왜 this라고 해야 될까? 혀를 무는 소리 TH하고 E 소리 나는 거. I가 IE 어중에 E 됐고, THI가 D 됐고, 거기에 S 소리 S 붙여주면 되겠네. 그럼 엉클이 되려고 그러면, 엉클은, 이렇게 쓰면, 그, 을이 되겠네. 근데 소리 안 나는 E 있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AUNT, UNCLE, 이렇게 해봤자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 내가, 아이고. 얘가 엉클을 됐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냐? 엉클. UNCLE가 아니고요. 선생님 UNCLE 맞는데요. 그래 UNCLE 맞아. 근데 공부할 때 UNCLE, AUNT 이렇게 하면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어? 엔트라면 엔트. 에, 어, 은트.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이게 있더라. 엔트. 소리가 안 나네. 됐습니까? AUNT, UNCLE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니까 이런 글자가 왔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소리하고 글자를 연결시켜줘야 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